우리 애들 진료 기록 주세요. 우리 애들 여기 셋 다 봐주세요. 얼마 걸려요? 지금 가면 해볼게요. 네, 힘들어서 갔다 올 테니까. 성함이 김용인. 김용희 인. 모든 진료 기록도 다 있는 거예요, 지금? 네, 저기 뭐 특별하게 셋 다 말고 다른 애들도 다른 애들 거 그거 다 있는 거예요? 기록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. 여기 제가 데리고 온 동물병원 동물 애들 다 있는 거예요, 그럼 여기? 아, 어쨌든 간에 기록을 제가 누락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증거입니다. 뭐 누락이 돼 있을 수 있다고요? 네, 누락은 제가 누락돼 있는 건 있고요.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최근 거 다 있는 거예요, 그러면? 최근에 범죄 때문에 온 애들 것까지 다 있는 거예요? 제가 누락 있는 제가 여기 그 안 돼 있는 건 제가 누락된 거고요. 누락돼 있으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어째 제가 누락된 거는 저거 뺀 거는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, 그렇죠? 아니 누락되면 안 되죠. 동물병원에서 그 누락시키면 안 되죠. 네,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지금 장난해요 지금? 아니 지금 제가 했는 건 다 드린 거예요. 에이씨. 내가 당신 얼마나 믿고 우리 애들만 우리 애들 전부 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, 알아? 나는 상상도 못했어. 어떻게? 네, 너도 얼른 가세요. 자신도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일을? 쓰레기 새끼 아주. 보시다시피. 저 수의사도 반려동물을 키운단 말이에요. 저렇게 본인 반려동물도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범백고양이 데리고 간 거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뭐지 대충 나와 있어요. 지금 검사한 거 지금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시 갑니다, 지금. 여기 길고양이 범백 키트 사용한 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, 여기? 아, 그 길고양이는 제가 기록 안 했습니다. 왜 기록을 안 해요? 제가 어쨌든 기록 못 했습니다, 그건. 왜 기록을 못 하냐고요? 죄송합니다. 왜 키트 깎아가지고 다 냈잖아요. 돈 받았잖아요. 아, 기록 못 했습니다, 그건. 수액 마치고 다 약값 내고 내가 돈을 다 냈는데 여기 왜 기록이 안 됐냐고요? 기록은 제가 못 했습니다. 이거 뭐 안 되죠. 찾아보세요. 네, 없지, 기록 없습니다. 지금 장난해요, 지금? 아니, 장난하는 게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그럽니까? 제가 기록 누락했습니다. 여기 데려와가지고, 네, 그 비싼 키트 값까지 내면서까지 검사를 했는데, 네, 그건 기록, 누락이 됐다고요? 예, 예, 예. 기록 못했습니다. 와, 내가 동물보호수의사협회 전화해서까지 어떻게 하려고 받아야 될 거야, 내가. 누락시켰답니다, 지금. 누락시켰대요. 지금 누락시켰답니다, 지금. 들으셨죠, 지금? 지금, 여기 보면은, 여기 종이 보면은, 여기 기록이 전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, 지금. 누락시킨 건 누락시키고, 자신에게 불리한 건 지금 다 여기 있는 거 다 누락시킨 것 같아요 지금. 여보세요. 네. 뭐 좀 여쭤볼게요. 예. 아니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희 거기 다 누군지는 아시죠? 모르겠. 좀 말씀해 보세요. 예, 초코. 예.
그 얼마 전에 봄배 걸리네 있잖아요. 예예. 왜 2차 예방 기간에 왜 문자가 왜 안 날라온 거예요? 2차 예방 기간요? 2차, 3차까지 다 하고 1년마다 제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며요. 그리고 네네. 거기서 문자 날라온다며요. 네. 왜 문자가 안 날라온 거예요? 그거를 아니 수의사님 왜 그 왜 왜 네. 문자가 왜 안 날라온 거냐고요. 어쨌든 뭐 제가 지금 아니 문자가 제가 그때 차라리 네. 우리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네.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때 분명히 문자 날라온다며요. 네네네.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문자가 왜 안 날라왔냐고요. 그럼 어떻게 뭐 제가 그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. 아니 왜 문자 안 날라왔는지 그걸 말해달라는데 왜 수의사님 문자를 뜨는 거는 컴퓨터에 이렇게 글자 그 올라오면 그 아침에 확인해서 그거를 보내거든요.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못 보고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. 수의사님 예. 그때게 저 그때게 아 저희 고향에 데려왔을 때 이게 제대로 확인만 하고 말씀만 제대로 하셨어도 네.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왔잖아요 지금. 그 아시지만 지금 그 범백이라든가 이런 그 바이러스 질병은 사람이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. 아 제가 왜 예방접종을 왜 하냐고요 1년마다. 그럼 제가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 뿐이지 제가 그걸 다 완벽하게 컨트롤하지는 못하잖아요. 제 예방 기간에 제 예방만 받았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잖아요 지금. 그 최종적인 건 제가 안 보내는 거는 제 실수로 인정을 합니다. 그거는 제가 안 보냈다는 걸 실수로 인정하는데요. 아니 그거 제 예방 그 안 보낸 걸 붙여치고 왜 제가 갔을 때 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애들 예방 접종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무슨 생각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? 몇 달이나 지난 상황이었는데 바로 컴퓨터가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. 근데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잖아요, 두 번에. 이제 갑자기 왜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, 그때? 아니, 죽지 않아도 될 애가 지금 수의사님한테 누가 제가 지금 그때부터 제가 생활이 망가졌어요, 지금. 그 바이러스 질병은 저기 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바이러스 질병은 안 걸리자고 예방접종 한 거고, 그래서 좀 물어본 거잖아요. 제 예방기간 문자 날라오냐고. 다른 병으로 날라오니까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. 차라리 안 날라올 거면은 차라리 말씀하세요. 차라리 우리는 그런 거 안 날라온다고. 아니요. 저는 그건 꼭 보내는 거는 병원청에 보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셋 다 안 날라왔잖아요. 지금 초코도 안 날라오고 보리도 문자 안 날라오고 다 안 날라왔잖아요. 문자가 다 안 날라왔잖아요. 이제 초코만 안 날라온 게 아니라.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안 보냈다는 건 제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저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. 예, 그럼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. 그거 제가 어떻게 확인해? 그 통신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. 전화를 하세요, 그러면. 한다. 거기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, 그러면. 수의사님 말대로 하면.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. 기록도 안 해놓고, 문자가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?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, 여기에는 기록이 돼 있잖아요. 언제 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접종하는 날짜의 기록이. 그러니까요, 그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거기. 그건 당연히 나와 있죠. 그 날짜로 해가지고, 네.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, 그러면.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요. 누가 확인을 해요?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예요? 그걸 통신사에다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는데? 통신사에 전화하시면 되잖아요. 네,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. 그건 제가 지금 그것까지 이렇게 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. 제가 그 문자를 안 보냈다 그래서 실수를 안 보낼 수 있는 거는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안 보냈다는 거예요. 이걸 실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? 아직 물론 결과가 크게 나쁘게 돼 있었지만
오히려 그거는 그 치료한 진료비, 좀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제 예방기가, 제 예방 문자만 날랐어도 지금 저희 조카가 이렇게까지 안 죽어도 되잖아요. 지금 솔직히 그 문제는 지금 바이러스 질병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잖아요. 제 책임은 뭐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. 그 하부 아주 간단한 건데 제 예방 기간에 문자 나가지고 제 예방도 못 받고 다시 찾아갔는데 수사님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애들 예방 접종 다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입시 보도 못 가고. 그 저는 그냥 그 보 저기 뭐야 그 제가 대원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. 제번에 파보 바이러스 강아지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 거는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제가 진단을 해줬잖아요. 얘는 파보 바이러스라고. 아니 그러면 그날에서 네. 차라리 다른 얘기를 하지 마셔야 마시던가요. 마시던가 아니에요. 저는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. 제가 아는 대로 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. 아는 대로. 그래서 그 아는 게 맞았어요. 네. 그 예방기간 애들이 예방기간이 몇 달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 예방 그 보호자가, 맞았냐고요. 그 보호자가 책임을 주셔야지 왜 그걸 일일이 다 우리 수의사가 안 보냈다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아니 그러면 차라리 네. 우리는 그런 걸 안 한다고 하시면 되잖아요. 아니 왜 그, 안 하면 안 되죠. 그때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처리하는 걸 그렇게 물어볼 때는 말씀 다 하시고 문자는 예. 안 보내냐고요. 저 어쨌든 그거는 정말 죄송합니다. 문자 안 보낸 거는 죄송합니다. 제가 애들 예. 집에 있는 고양이 조금만 아파도 그 병원을 갔잖아요. 그러면은 예. 제가 애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. 저도 최선을 다해 드린 거잖아요. 이게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? 네네. 지금 수의사님이 예. 진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저희 얼마 전에 저희 하얀 고양이도 거기 항생제 그게 항생제인지 제가 이쪽 지식을 모르니까 다 다른 병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 또 항생제 왔는데 그거 먹고 뒤집어져가지고 갔더니 또 그거 또 처방해 주셨죠. 어쨌든 그런 일일이 다의 문제는 저는 저 진료를 하면서 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보호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. 제가 뭐 그 아주 훌륭한 수의사가 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초보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지금 고양이가 지금 지금 진짜 시비를 고통받다가 눈도 못 감고 죽었는데 그럼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? 그러니까 저도 뭐 보호자님도 저도 이해합니다. 이해하는데 뭐 저도 그럼도 저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아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네. 저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네요 이거. 예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 책임이 네네.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아니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그거는 죄송하다 문자를 보내지 못한 거나 이런 거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좀 분명히 전해드렸잖아요. 문자요 문자 보낸 거 꼭 네. 확인하세요. 네, 하셔야 될 거예요. 예, 제가 꼭 하게 해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뭐 제가 보내.